이 비슷한 혈관 질환을 가졌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네.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유명한 분? 그래요? 네. 사진으로 하나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네. 자. 에? 이거 뭐,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모나리자잖아요. 네. 아, 인지도에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분. 근데 이분을 왜, 뭐가 문제인데요? 정말 유명하신 그림이? 분이잖아요. 네. 이분의 눈을 한번 잘 봐보세요. 눈을 보면 자, 이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왜? 네. 앞트임? 아니, 뭐가 앞트임이요? 앞트임? 그때? 눈이 이뻐서? 약간 몽환적인 눈. 네. 빨간색 원으로 나와 있는 곳. 뭐가 보이시죠? 사막인가? 그렇죠. 뭐죠 저게? 사막이요. 뭐죠? 네. 바로 이 모나리자 왼쪽 눈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검 황색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눈가는요 굉장히 가느다라고 여리여리한 혈관들로 혈액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폐물이라든지 지방 찌꺼기들이 가서 잘 고이게 돼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아, 그럼 병자를 그렸구나. 그럼. 에이, 지금 그게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렸잖아요. 김용훈 마스터. 그런 거 이렇게 모나리자 오늘 달다는 몸이 없대. 네, 그래서 네.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네. 모나리자도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머 나는 혈관 건강이 괜찮을까? 막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가 진단법 없을까요? 아, 네, 테스트? 제가 그래서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두 명이서. 네, 제가 옆에 있는 옆에 네. 계시는 윤택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인가요? 일단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조금 척추를 딱 펴시고 자, 집에서 한번 해보시죠. 약간 네. 네. 의자 좀 기대보세요, 선생님. 의자 조금 기대시고 네. 여기 침엽수가 참 풍성한데 일단 이렇게 뒤로 이렇게 착 젖혀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최대한 더, 선생님. 네. 머리에 방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젖힌 상태에서 45도로 쫙 돌려보세요. 쫙. 유연하다, 저게. 당기는 느낌 드시죠? 이때 한 30초 정도 견뎌보시면 돼요. 30초? 네. 이제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셨을 때 지금 어지럽거나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증상 있으세요? 아니, 그게 손길이 떨리는데요. 낯선 여자 네. 손길인가요? 또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의 혈관이 여기 경동맥도 있고 경주동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분들은 괜찮지만 좀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테스트 해봤을 때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 하지 마시고 의자에 딱 기대셔서 한 분이 같이 보고 계시면서 해주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저는 스트레칭 느낌이 나서 시원한데요. 시원하다. 네. 제가 경동맥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경동맥 보시면 사진. 아주 무시무시하죠. 이 동그랗게 생긴 원이 경동맥의 단면인데 어메메. 네,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혈관 속에 쌓인 지방 덩어리예요. 바로 동맥경화반이라고 부르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쌓이면은 통로가 좁아지니까 피가 잘 통하지가 않게 그러네.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이분도 거의 반 정도가 좁아져 있는 상황인 아유,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잘 생깁니다. 이 경동맥에 압력이 아주 강하게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맥경화가 잘 생겨요. 그래서 경동맥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자가 테스트법 또는 이런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네. 내 몸의 전체적인 혈관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있는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